이런 소형 주택은 또 주택에서 빠지죠. 어떤 조건?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엔드예요. 또는이 아니고 이하여야 되고 그러면서 공시 가격이 2억 이하일 때 언제까지? 26년까지. 이때까지 요거는 주택에서 빼주겠대요. 여기서 주의하실 것. 아까 제가 처음에 제가 뭐라고 그랬죠? 오늘 꼭 알고 가실 것. 첫 번째. 자, 먼저 취득세예요. 취득세. 자, 여기서 제가 알아볼 거는 요 중과세율하고 그다음에 중과 판정할 때 주택에서 빠지는 거. 간단하게 볼, 다 보진 못해요. 간단하게 볼 겁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분들 주의할 것. 우리 임대사업자분들 아까 굉장히 편하시다고 하셨는데 이 취득세에서 가장 실수하시는 거는 이거예요. 이거. 네모 쳐놓은 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모든 세금에서 주택에서 빠진 줄 아세요. 예. 이 임대사업자가 이 주택을 안 보는 거는 임대사업자 등록된 주택 말고 다른 거 팔 때 그 주택 비과세 판정할 때 주택 안 보는 거지 다른 세금은 다 주택으로 봅니다. 예. 그래서 이거 가장 조심하시고 물론 이제 올해 120 대책에서 그 신축 소형 이게 나오면서 일부 예외로 취득세에서 주택 안 보는 게 있습니다. 예, 있긴 한데 한번 볼게요. 세율은 뭐 잘 아실 거예요. 예, 이렇게 지금 현재 조정적인지 비조정인지 두 개일 때, 세 개일 때, 네 개 이상일 때 8% 12%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걸 22년도에 바꾸려고 했죠. 예, 좀 줄이겠다. 절반 줄이겠다. 그런데 이게 안 바뀌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무산됐고 이제 이번 국회에서 다시 이걸 개정안 발의해가지고 통과되면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개정안 발의가 안 되고 있고 아마 이게 바뀌는 거는 쉽진 않아 보이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바뀌는 게 맞고 곧 바뀌지 않을까 싶은데 언제쯤일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취득세에서 여러분 주의하실 거 이 분양권이에요. 분양권 보시면 제가 이렇게 핑크색 네모 쳐놨죠. 이게 이제 주택을 취득하는 시기인데 제가 시간상 다 설명하지 않고 주의할 것만 우리가 취득세 중과 판정할 때 지금 현재 내가 몇 개 집을 가지고 있는 거냐 거기서 이제 내가 추가로 집을 구입하면 그때 이제 이게 중과인지 일반인지 따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분양권이 뭐가 문제냐면 자 다른 집은 내가 집을 살 때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 숫자를 봐요. 근데 이 분양권은 분양권 취득하시잖아요. 분양권. 분양권은 사실 분양권은 집이 아니죠. 권리죠, 권리. 내가 집을 가질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이게 공사 끝나고 새 아파트가 되면 그때 내가 주택을 취득하잖아요. 그러면 그 새 아파트가 돼가지고 주택을 취득할 때 그때 내가 몇 개 집을 가지고 있는 거냐 이걸 따지지 않아요. 분양권은 분양권을 취득할 때 그때 몇 개 집을 가지고 있는 거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양권 취득 시기는 분양권 계약 일자. 예, 계약할 때 그때 내가 만약에 집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 숫자를 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내가 분양 받을 때는 집이 두 개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새 아파트가 됐을 때 그 사이 집 하나 팔아요. 그러면 나는 실제로 집을 취득할 때는 두 번째 집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분양권이기 때문에 분양권 계약한 날 그때 판정하면 예, 이미 두 개 가지고 있었고 난 실제로 집은 하나밖에 없지만 세 번째 집을 사는 거예요. 예, 그 보는 거니까 분양권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꼭.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 꼼수 증여가 나오는 거죠. 부부간에. 예, 이거는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분양권도 조심하실 건 뭐냐면 밑에 나게 나와 있지만 원래 분양권은 주택 수에 안 들어갔죠. 입주권은 주택에 들어가요. 입주권은. 근데 분양권은 취득세든 양도세든 주택에 안 들어갔는데 양도세에서는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면 주택에 들어가요. 권리지만. 근데 이 취득세에서는 언제부터냐면 2020년 8월 10일 이후. 좀 이게 날짜가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조심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 주택수 제외 아까 봤잖아요. 원래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주택에서 빠지는 게 아니다. 근데 그럼에도 가장 기본적으로 공시가액이 1억 이하면 주택에서 빠집니다. 예. 이 1억 이하 집은 살 때도 가지고 있을 때도 주토를 안 봐요. 그리고 임대사업자의 경우에 이 경우는 취득세 판정할 때 주택에서 빠집니다. 어떤 경우냐면 기축소형, 신축이 아닌 이미 지어진 거를 언제? 올해 1월 1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이때 유상승계, 돈 주고 산 거, 증여받거나 상속이 아닌 돈 주고 거래한 거, 그거를 취득한 날부터 60일 내에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지금 10년짜리죠? 이거 등록하면 이건 주택으로 안 보겠대요. 예, 취득세에서 판정할 때 언제까지? 26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만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마 일몰기간이 좀 연장은 되겠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연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26년까지는 그렇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닌 다른 경우는 임대사업자에 등록됐다고 그래가지고 예, 다른 거 집 살 때 그 취득세 판정할 때 주택에서 빠지진 않습니다. 꼭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그 취득세 중과 판정할 때 물어보시는 게 오피스텔이에요. 오피스텔. 그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단 오피스텔은 취득할 때는 무조건 일반 과세입니다. 이거 중과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오피스텔을 구입할 때 그 취득세는 내가 몇 개 집을 가지고 있든 100개든 1000개든 무조건 4.6%입니다. 왜? 이거는 내가 이걸 사가지고 집으로 쓸지 아니면 집 아닌 뭐 사무실 이런 거 쓸지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본 용도인 업무 시설로 봐가지고 4.6%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있으면 또 달라요. 가지고 있을 때는 여기 나온 대로 2020년 8월 10일 이후에 취득한 거 그 이후에 취득하고 재산세를 주택분을 내면 이건 주택 보겠대요. 예. 그런데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샀거나 아니면 이날 이후에 샀는데 재산세가 주택분이 아닌 토지 건물 나오면 그건 주택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오피스텔도 예, 주의하시기 바라고 오피스텔 분양권은 무조건 주택이 아닙니다. 이거는. 네.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만약 이거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잖아요. 오피스텔을. 혹시 우리 아까 임대사업자분 중에서 오피스텔을 등록하신 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저 재산세가 뭘로 나와요? 재산세가? 고지서 안 보셨죠? 잘. 아마 주택분 나오죠. 토지 건물 아니고. 예, 그렇게 나올 거예요. 왜냐면, 네? 아, 좀 많이 나온다고요? 예. 근데 재산세는 사실 그렇게 안 무섭죠. 종부세가 무서운데. 예, 그래서 그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면, 네. 그때는 주택 봅니다. 왜냐면 내가 이 오피스텔을 내가 주택으로서 사업한다라고 내가 신고한 거니까 그때는 주택분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택세 포함이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지자체에다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도 사업자 등록 두 개 다 하신 분들이에요. 가끔 여기만 하신 분들 좀 오해하신 분들이 있는데 둘 다 해야 어떤 세금 혜택 받는 사업자입니다. 이번엔 종부세예요. 종부세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한번 세율을 볼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종부세 관련 신고 이 신고를 내가 직접 해야 되거든요. 이거 신고 한번 볼 거고 그리고 이제 주택수 제외가 어떤 뜻인지 그리고 임대사업자는 뭘 조심해야 할지 보겠습니다. 세율은 이래요. 예. 네. 이게 많이 낮춰졌죠. 이게 중과될 때는 3% 6%였어요. 예. 네. 그리고 집이 두 개 이상만 돼도 됐었고 조정지역에 이게 이제 지금 정부 윤정부 들어서 많이 낮춰진 거고 지금은 사실 종부세 부담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물론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집을 조금 많이 가지고 있고 과표가 여기 넘어가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때 이제 중과되니까 좀 부담되겠죠. 예. 30억짜리 아파트 한 3개 4개 가지고 있으면 돼요. 예. 다들 그 정도 가지고 있죠. 예. 아파트 뭐 50억짜리 한 5개는 가지고 있어야, 그쵸? 예, 서울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종부세 관련 신고인데요. 크게 5가지가 있죠? 네.
종부세 합산 배제 신고가 있고 그다음에 합산 배제 제외 신고가 있고 1주택자 적용 시 뭐 이런 것들 예. 그다음에 세율 적용 시 주택세 제외 신청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임대사업자분들은 이 1번을 조심하시고요. 1번. 네. 제가 상담하다 보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이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지 못한 분들이 계세요. 몰라가지고. 아마 우리 임대사업자분들 이거 다 신고하셨죠? 이거 하셨나요? 등록하시고? 요거 요거. 합산 배제 신고하셨나요? 안 하시면 안 해줍니다. 예. 네. 우리 많은 우리 임대사업자분들이 내가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당연히 이거 합산 배제 해주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텐데 안 해줘요. 내가 빼달라고 신고해야 됩니다. 언제? 예. 매년 9월 16일부터 말일 사이에. 이때 신고를 해야 그래 배제시켜주지 안 하면 그냥 합산합니다. 다 계산해줘요. 대신 한 번만 하시면 돼, 한 번만. 매년 할 필요 없고 한 번만. 그 한 번 안 하시면 계속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합산 배제 재신고가 있는데 이게 사실 좀 중요해요. 이거는 많이 하십니다. 이제 제가 영상에서 많이 얘기를 했고 또 주변에 듣다 보니까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많이 안 하세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를 하고 있다가 자진말소나 자동말소 됐을 때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끝났을 때 끝나면 바로 그동안 합산 배제해준 거를 다시 합산시켜주세요. 그 뜻이에요. 합산 배제를 제외시켜달라. 예. 그러니까 그동안은 임대사업자니까 요거 주택에서 빼줬는데 다시 넣어주세요. 그 뜻이거든요. 예. 이걸 내가 신고해야 되는데 안 하시면 세무서가 그 해에 예전처럼 배제시켜줘요. 그럼 여러분 그러시죠? 아싸. 나 사업자 끝났는데 계속 종부세 안 나오네? 좋아하실 게 아닙니다. 나중에 잡아내면 가산세 물어요. 예. 왜? 이게 여러분들 이해 안 되시죠? 어떤 게 이해 안 되시냐면 우리나라가 이 IT 강국이 이런 데이터를 이 세무서가 모를 수가 없을 텐데 이 자진말소 자동말소는 어디서 되는 거냐면 지자체예요. 시군구청. 즉 세무서가 시군구청에다가 요청만 하면 돼요. 사실은. 올 한 해 동안에 자진말소 된 거, 자동말소 된 거 데이터 한번 줘보세요.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죠. 왜? 법에 이게 있으니까. 우리 하게 돼 있으니까 굳이 세무서가 그걸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일 아니니까. 그래서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면 우리한테 있어요. 내가 빼달라고 해야 되는 게 우리한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고하지 않으면 예, 나중에 가산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꼭 자진말소나 자동말소 제쳤다면 예. 대신에 이제 그 자진말소가 만약에 6월 2일 이후에 됐다. 그해.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 왜냐하면 6월 1일자가 임대사업자였으니까 예. 과세기준일자. 그때 임대사업자면 그때까지는 배제가 되는 거니까 6월 2일 이후 되면 그 다음 연도. 그런데 6월 1일 되기 전에 말소됐으면 그때는 그 해에 꼭 제외 신고하셔야 되고 나머지 뭐 1세대 1주택자 이거는 이제 뭐 일시적 2주택 상속받아가지고 지방에 적 하나 있어가지고 내가 집이 두 개지만 나 그냥 하나야. 하나를 해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신청하셔야 돼요. 신고를. 안 하시면 그냥 다주택자가 되는 겁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부부 공동명의. 집 하나 가지고 있는데 공동명의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각각을 납세 의무자로 봐가지고 각각 9억씩 공제받을 거냐 아니면 어느 한 사람을 지정해가지고 12억 공제받고 또 세금에서 공제받을 거냐 선택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꼭 이 시기에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 신고는 내가 해야 된다는 거 반드시. 네. 그리고 그 보실 게 주택수 제외 있잖아요. 1세대 1주택 판정할 때 빠지는 것들, 상속, 지방, 적합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신축수용 마찬가지고 다. 자, 이런 것들이 주택에서 빼주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집의 공시가는 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지서 받아가지고 왜 이렇게 세금 많이 나왔어? 안 나올 텐데 나왔네? 라고 하실 때는 이거예요, 이거. 예. 이 첫 번째 있죠. 종부세 합산 배제. 예. 임대사업자 등록했으니까.
그다음에 상호용 이제 여러분들 거의 없겠지만 그 상호용 주택이 있거든요. 그 두 가지는 주택에서도 빼주고 공시가도 빼줘요. 말 그대로 합산 안 합니다. 아예. 근데 2번부터 다섯 번째까지 있죠. 요거. 이 경우는 주택만 빠지는 거지 공시가는 더해요. 더해가지고 계산합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소득세예요. 어떤 소득이냐면 주택임대소득.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서 많이 물어보신 질문 중 하나가 이것도 있죠. 그 세 받고 있는 주택 월세 받는 거 이거 신고해야 돼요? 소득세? 예. 많이 물어보십니다. 신고 안 하고 싶은데. 세금 아까운데. 예. 세금 아깝잖아요. 혹시 여러분 그 오신 분들 중에서 뭐 양도세든 뭐든 간에 세금 뭐 2, 3억? 나 그런 거 안 아까워. 뭐 그 정도 가지고 참나. 2, 3억 그거 뭐 아유 내고 말지 뭐 그거 아낀다고 막 공부하고 뭘 찾아보고 뭐 이렇게 돈 예? 토요일날 와가지고 강의 듣고 혹시 그러신 분? 예, 안 아깝다 하나도. 없으시죠? 있으면 제가 안 이상할 뻔했어요. 예. 없으시고. 그러면 나는 되게 관대하고 마음이 넓고 절대 쪼잔하지 않아. 다만 세금은 왠지 모르게 단돈 1원도 좀 아까운 것 같아. 라는 분. 예. 그렇다고 절대 내가 쪼잔하지 않아요. 나 되게 관대한데 다만 그냥 세금 1원 이거 좀 아깝다. 예. 예. 저도 그래요. 저도. 왠지 모르게 세금은 저도 아깝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낸 세금을 제대로 쓰나? 이것 때문에. 예, 제대로 쓰면 안 아까워요, 사실은. 근데 아무리 봐도 잘 못 쓰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아까운 거지. 예, 그래서 아까워하시는데 원칙은 당연히 내셔야죠. 예, 소득 있으면 당연히 세금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득세에서는 뭘 볼 거냐면 내가 과연 월세 받는 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건지 이제 비과세인 건지 안 돼도 되는 건지 이거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간주임대료 월세만 내는 게 아니고 보증금도 월세처럼 계산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신고 예. 사업장 현황 신고 그 다음에 소득세 신고 그리고 이제 이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바로 뒤에서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건보료. 사실 저희 부동산에서 이거를 말할 이유가 없는데 상담하다 보면 딱 이게 연결이 돼요. 바로 우리 아버님 어머님 세대 나 이거 월세 받는 것 때문에 지금 내 아들 앞으로 내가 피부양자 돼 있는데 나 박탈돼요?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것도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이거예요. 요거 하나면 내가 월세 받은 거를 세금 내야 할지 안 내야 될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주택 숫자가 나와 있죠. 하나 두 개, 세 개 이상일 때. 근데 기준이 부부 합산입니다. 한 세대에서 부부만 따진 거, 부부만. 그러면 부부 합산이면 우리 한 세대에 부부가 있고 아들이 있어요. 부부도 집이 있고 아들도 집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집 숫자는 부부 것만. 아들 건 빠져요. 예, 부부 합산이니까 같은 세대라도 집계 전부세금 빠집니다. 오로지 부부만. 예, 그랬을 때 집이 하나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 있다. 그러면 그 집의 공시가격 12억이하면 월세를 얼마를 받든 비과세입니다. 천만 원 받든 1억을 받든 비과세인 거고 다만 그게 국외에 있으면 그때는 세금을 내셔야 돼요. 그런데 국내에 있어도 이제 공시가격이 12억을 초과하면 그때 세금 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집이 두 개예요. 그러면 월세가 없으면 비과세입니다. 근데 월세가 있으면 세금 내시는 거고 이제 집이 3개 이상일 때가 복잡하죠. 네. 집 3개 이상은 내가 살고 있는 거 포함해서 세 주는 것만 말고 내가 살고 있는 거 포함해가지고 집이 3개 이상이다. 근데 월세가 나온다. 무조건 신고. 근데 월세가 하나도 없다. 다 전세다. 자 그럴 때는 네. 주택이 3개 이상이고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할 때 그러면 3억 초과하는 금액 그 금액에 대해서만 간주임대료라고 해가지고 월세처럼 계산합니다. 그거 나오는 거고. 근데 여기서 집이 몇 개냐 이거 따질 때 이런 소형주택은 또 주택에서 빠지죠. 어떤 조건?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엔드예요. 또는이 아니고 이하여야 되고 그러면서 공시가격이 2억 이하일 때. 이게 조건이 점점 강화됐어요. 원래 이게 85에 6억이었다가 60에 4억이었다가 줄었는데
40조금 대하이면서 2억 이하일 때 언제까지? 26년까지. 이때까지 요거는 주택에서 빼주겠대요. 여기서 주의하실 것. 아까 제가 처음에 제가 뭐라고 그랬죠? 오늘 꼭 알고 가실 것. 첫 번째, 주택수 제외는 모든 세금에서 되는 게 아니고 세금마다 다르다. 이걸 들으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 조건이면 다른 세금에서 주택이 아닌 줄 아세요. 예, 실제로. 그래서 집을 막 팔아요. 나중에 다 이제 세금 맞죠. 예. 이 간주임대료 이거 판정할 때만 주택 안 보는 거예요. 예. 다른 세금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신고하실 거. 예. 우리가 주택에서 월세 받는 거는 주택임대소득인데 이건 이제 우리가 부가세가 면세가 되는 사업자예요. 예. 그리고 사실 아까 생략했습니다만 내가 따져봤더니 소득에 대해서 내가 세금을 신고해야 돼요. 소득세를. 그러면 세무서에서 이 사업자 등록도 받아야 됩니다. 예, 이게 있어야 돼요. 이건 원칙이에요. 원칙. 할지 안 할지는 이제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득이 있으면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 사이에 그 전년도 1년 동안 발생한 월세 소득을 신고하는 거예요. 내가 작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금액 내가 집 5개에서 총 얼마 받았다 이거 신고하는 거고 이걸 가지고 이제 5월 달에 이 사업장 현황 신고 때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이제 소득세를 신고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수정은 가능해요. 가능한데 이거를 늘리는 건 가능해요. 근데 줄이는 거 안 돼요. 이때 1,000만 원 신고하고 이때 못 줄입니다. 이때 1,000만 원 했으면 이때는 1,100, 1,200은 되지만 이때 800은 안 된다고요. 근데 그 숨기는 것도 이게 나와 있지만 지금은 전세월세 신고하게 돼 있죠. 이제 우리 아까 임대사업자분들은 임대사업자니까 신고하는 거지만 이제 임대사업자가 아니어도 보증금이 6,000만 원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 넘으면 신고하게 돼 있죠. 물론 내년까지 유예기간이 있습니다만 그 유예기간은 과태료만 유예인 거지 신고 자체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신고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신고 때문에 아마 숨기기가 힘들 거예요. 예. 내가 신고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전입신고하면 신고돼버리니까 그러면 그 데이터를 세무서가 절대 그냥 안 놔두죠. 이 전세월세 신고는 주민센터 하는 거잖아요. 동사무소. 근데 세무서가 그 좋은 데이터를 놔둘 리가 없죠. 그것만 알면 세금을 걷는데 예, 그러면 세금을 쑥쑥 걷어가겠죠. 그래서 아마 숨기는 건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숨기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제 숨기시는 거고 네. 하지만 저는 예, 신고하시라라고 이제 권고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월세 소득이 발생하면 1년 동안 총 수입 금액 요게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세금을 분리과세하고 합산과세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합산과세는 내 다른 소득, 내 또 소득 있을 거잖아요. 내가 일해서 번 돈, 뭐 이자 소득, 주식해가지고 번 거, 아무튼 이 임대 소득 외에 다른 모든 소득과 더해가지고 신고하는 거고, 그러면 세금 많이 내요. 근데 분리과세는 얘만 따로 세금 내는 거죠. 분리해가지고. 내 소득 따로, 얘 따로. 그건 2천만 원 이하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는 건데, 14%입니다. 단일 세율. 그래서 임대 사업자 등록했을 때는 필요 경비가 60% 아닌 경우는 50%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월세 소득 외에 내 개인 소득이 2천만 원 이하면 그럴 때는 추가로 또 공제 금액이 있어요. 임대 사업자는 400만 원 아닌 경우는 200만 원.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그 피부양자 이게 연결되어 있는데 월세 받으시는 분들이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될까 박탈될까 이거 따지실 때 다른 거 없어요. 이 소득이 0원이면 유지고요. 소득이 단돈 1원이라도 발생하면 박탈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사업자일 때 아닐 때 내 소득을 딱 봐가지고 계산해가지고 0이다 그러면 유지 나오면 박탈. 임대사업자는 그래서 1년 총 수입 금액이 현재 1,000만 원까지는 유지가 돼요. 왜냐하면 1,000만 원에서 필요 경비가 60%. 그러면 나머지가 40% 남죠? 그럼 400이 남는데 내가 기타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예요.
그럼 또 400을 빼죠. 그럼 0이 되니까. 예. 근데 임대 사업자가 아니다. 그러면 1년에 400만 원까지만. 예. 필요 경비가 50%면 200이 남고 역시 또 추가로 200을 빼면 0이니까. 예. 이렇게 해 가지고 소득이 없으면 피부양자 유지, 있으면 박탈인 거고. 그리고 직장 가입자 많이 물어보세요. 직장 가입자. 직장 가입자는 보험료를 직장에서 내죠? 내가 반, 직장 반. 근데 직장 가입자도 주소득. 직장 가입자 주소득은 연봉이겠죠. 그 연봉 외에 나의 기타 소득이 2천만 원 넘으면 넘은 금액에 대해서 보험료가 따로 나옵니다. 이건 지역 가입자로. 근데 그거는 내가 다 내야 돼요. 예. 그래서 그거는 참고를 알고 계시고.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어려운 양도세입니다. 양도세는 일단 비과세 요건 간단하게 볼 거고, 그 다음에 세대분리하고 상생임대 먼저 볼 거고. 자, 양도세에서 비과세 요건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면 1주택 비과세 요건이 2년 거주죠. 너무 잘 알고 계세요. 2년 거주. 근데 이 요건은 취득할 당시 기준입니다. 가끔 물어보시는 게, 내가 취득할 때는 조정지역인데 팔려고 보니까 풀렸네요. 비조정으로. 그러면 이거 그냥 거주하지 않고 2년 이상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냐 물어보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거주하셔야 돼요. 왜? 취득할 때 기준이니까. 그런데 이 양도세 중과 판정할 때는, 지금은 사실 이 양도세 중과세가 한시적으로 좀 배제시켜주고 있죠. 내년 5월 9일까지 팔면 우리나라 어디를 팔든 중과세 없으니까. 또 이제 조정지역도 많이 줄었고, 뭐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나머지는 다 아니니까 4개구만 조정지역이고. 그렇지만 또 한시적인 유예가 끝나고 다시 또 집값이 올라서 조정지역이 늘 수 있잖아요. 자, 그럴 때는 이 중과 여부는 8대 기준입니다. 8대 기준. 내가 살 때 비조정이어도 8대 조정이면 중과돼요. 그래서 비과세와 중과세, 비과세 요건은 살 때 기준, 중과세는 8대 기준이구나. 이것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대분리입니다. 아까 세대분리 말씀드렸던. 자, 거주자하고 배우자가 같은 주소에서 형제자매가 같이 살면 한 세대예요. 그래서 반드시 별도 세대 유지하려면 따로 살아야 된다니까, 따로. 예, 따로 살고. 그래서 반드시 꼭 따로 사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 상생임대는, 이것만 좀 볼게요. 상생임대는 간단합니다. 예. 직전계약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상생계약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상생계약은 21년 10월 20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이때 기간에 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근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때 집주인하고 이때 집주인이 같아야 돼요. 우리가 전세 끼고 사는 것들은 이게 안 됩니다. 주인 다르니까. 그러면 조심하시고. 근데 다행인 건 이 기간이 연장이 된대요. 아직 발표 안 했지만 곧 발표가 될 겁니다. 예, 될 거고. 예, 그리고 이제 상생계약은 2년 이상 기간이 필요한데, 혹시 이때 임차인 중간 나갈 수 있어요. 임차인 사정으로. 1년만 살고 나가면 1년 부족하잖아요. 그럴 때는 빨리 세입자 구하세요. 구하시되 금액을 나간 사람 금액과 같거나 적게 받으면 더해줍니다. 근데 올려받으면 안 더하는 거고. 그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짧게 마무리하고요.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